물이 끓으면은 볼상 갓을 넣고요. 한번 데쳐주는데요. 너무 푹 끓이면 또 색이 이쁘지 않으니까 좀 파릇하게 삶아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볼상 갓 요거 데쳐서 된장 무침. 볼상 갓 나물 무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데쳐서 하는 겁니다. 아, 볼상 갓 하면은 우리 왜 김치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이거 그냥 나물처럼 활용하시면 돼요. 뭐 국찌개 다 괜찮습니다. 이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제 다시 끓으려고 하거든요. 이렇게 끓으려고 하면 파랗잖아요. 파랄 때 이제 건져내겠습니다. 이렇게 시금치처럼 살짝만 데쳐서 이렇게 헹궈서요. 자, 불을 끄고 이렇게 금방 담가야지 파란색이 살아나거든요. 이거 몇 번 헹궈서 뜨거운 건 없애주고요. 찬물에다가 담가 놓으시면 돼요. 물에 몇 번 헹군 다음에요. 빨리 안 먹을 때는 물에 좀 담가 놔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한 줌만 무쳐보겠습니다. 한 번 먹을 만큼만. 자, 이 정도만 무치겠습니다. 이 정도면 한 접시 나오거든요. 자, 이렇게 한 줌이라고 할게요. 이 끝에 부분은 조금 요거는 잘라내겠습니다. 물기는 꼭 짜고요.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저는 한 1cm 정도로 자르겠습니다. 자, 물기를 한 번 더 자른 다음에 물기를 한 번 더 짜겠습니다. 자, 마늘 한 두 개만 넣을게요. 이게 좀 오래된 마늘이라서 이제 싹이 나오고 이제 말라지거든요. 그래서 안싱싱해요. 그래서 자기 된장을 넣거든요. 근데 된장이 저는 이렇게 좀 집에서 담은 된장이 좀 새기새감해요. 그래도 집에서 드실 때는 이게 괜찮습니다. 근데 여기 이제 된장이 너무 새카맣건 하면 소금을 좀 추가하고 싶으면 된장과 소금을 나눠서 반반해서 이게 한 된장 한 스푼에서 소금을 뺀 만큼만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돼요. 만약에 소금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마지막 간은 소금을 약간만 이렇게 넣고 하면 됩니다. 그 양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자, 이걸 무친 다음에 이거 통깨거든요. 이렇게. 통깨는 마지막에 이렇게 넣고요. 자, 이렇게 참기름을 약간만 한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여기다 깨끗한 부분에다 닦고요. 요 간을 나물은요 조금 약간 처음에 좀 약간 짠듯하게 무쳐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여기 시간이 지나면 맛있어지거든요. 근데 지금 딱 맞춰놓으면 나중에 싱거워서 맛이 없어요. 약간 짭짤하게 됐습니다. 이제 여기다 소금 넣을 때 소금 대신에 조금 더 감칠맛 나게 하고 싶으면은 참치액을 넣어도 돼요. 참치액이나 뭐 연두 이런 거 조금 더 써도 됩니다. 이대로 다 됐습니다. 짭짤한 된장 무침. 이렇게 고소하고 약간 짭짤한 된장 무침입니다. 맛있습니다.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된장찌개 해서 밥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. 볼삼 갓으로요. 김치만 해드시는 줄 아는데 김치 아니고 이렇게 나물로도 해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.